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다현 양은 최근 MBN 한일가왕전에서 최연소 MVP로 우승한 후 첫 공식 활동으로 고향인 충북 진천에 위치한 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 200만원을 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행위를 넘어서 김 양의 근본과 정체성, 그리고 그녀의 깊은 애착을 드러내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충북 진천은 김다현 양에게 단순한 고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녀가 2살 때 가족과 함께 이사온 이래로 진천은 그녀가 예술적 재능을 키우고 성장한 무대이자 그녀가 충청의 딸로 불리게 된 곳이다. 이러한 배경은 그녀가 지역사회에 대한 강한 애정과 책임감을 느끼게 한 주요 요소이다. 더욱이 김양의 기부는 그녀가 일본 무대로 진출하면서 얻게 될 더 큰 명성과 기회에 앞서 자신의 뿌리와 초기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는 공연 예술계에서 보기 드문 겸손과 사회적 책임감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충북도민체육대회는 매년 지역사회의 화합과 체육 발전을 위해 열리는 행사로 김다현 양의 기부는 이 행사가 더욱 의미 있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 양은 이를 통해 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롤모델이 되고자 한다. 결국 김다현 양의 이러한 결정은 그녀의 개인적 성취와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의 표현이며 그녀의 미래 행보에 있어서도 그녀가 어떠한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기부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그녀가 더 큰 무대에서 어떻게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공헌할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다현 양은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께 받은 사랑을 고향 진천에서 17년 만에 개최되는 충북도민체육대회에 조금이라도 환원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송비섭 군수는 충청의 딸 김다현 양이 도민체육대회에 큰 관심과 사랑을 보내줘 감사하다 며 의미 있는 답변을 전했다. 김다현 양의 인기와 매력이 진천에서 열리는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 성공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충청의 딸로서 그녀의 참여는 이 행사에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끌어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양은 이미 자신의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원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기부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결을 강화하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높은 명성과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는 충북도민체육대회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며 행사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김다현 양의 참여는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충북 진천의 자랑스러운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김다현 양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그녀의 최근 활동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일가왕전 결승전 전에 그녀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머무는 선수촌을 방문해 용기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신적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스포츠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선수들에 대한 진심어린 지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일가왕전에서 최연소 MVP로서의 영예를 안은 후 그녀는 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고향인 충북 진천에서 열리는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 200만원을 기부하며 또 다른 형태의 지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부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그녀의 스포츠에 대한 사랑과 지역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행동은 김다현 양이 단지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스포츠와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는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김다현 양의 스포츠 사랑은 그녀의 예술적 재능과 함께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며 그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지켜보는 것이 매우 기대됩니다. 김다현 양은 한일 MVP 컵의 수호자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행하며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금쪽같은 막내, 트로트의 요정으로 불리우며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매력으로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녀는 항상 새롭고 흥미로운 변화를 선사하여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중입니다. 그녀의 모든 활동은 단순히 무대 위의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다현 양은 그녀의 성공과 명성을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환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고향 충북 진천의 체육대회에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그녀가 얼마나 깊은 뿌리를 가진 인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김다현 양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녀의 행보는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며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다현 양이 어떤 새로운 꿈을 꾸고 어떤 놀라운 일을 선보일지 전 세계의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트로트의 요정으로서 그녀는 계속해서 높이 날아오르며 그 빛을 더욱 밝게 빛낼 것입니다. 김다현 양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를 진정한 별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